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금일은 K-드라마의 글로벌 주연으로 떠오르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높아질 해외 판권에 거는 기대, 그리고 언택트 시대의 멀티 OTT까지 가세하며 K-콘텐츠의 글로벌 공략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콘텐츠 수요는 아래 장표에서 보시듯 구독 모델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는 미국보다 글로벌에서 가입자 수를 더욱 많이 확보하면서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집콕 생활이 늘고 이에 따른 소비자 콘텐츠 소비 확대가 향후에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에 대한 주요한 매출 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뿐만 아니라 공급이 리딩하는 빅사이클로 진입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팡 기업에서 미디어 공룡까지 가세하며 프리미엄 콘텐츠 확보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주요 OTT를 한번 확인해보면요. 기존 넷플릭스 이외에 디즈니, AT&T, 컴캐스트 등이 진출할 예정이거나 OTT를 런칭하였습니다. 특히 디즈니 플러스는 6월 일본에 진출하면서 과거 넷플릭스가 일본 진출 후 9개월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을 공략한 점을 생각해보면 이 디즈니 플러스 향 OTT에 대한 드라마 콘텐츠 공급은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콘텐츠는 가장 잘 팔리는 아이템으로서 아시아를 넘어서 해외로 글로벌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들은 넷플릭스향 드라마 공급 계약을 3년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국내 및 글로벌 매출 영향을 살펴보면 현재 내수 중심에서 수출 중심으로 이런 물량들이 크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OTT들이 공략해야 될 아시아 방송 영상 시장 규모는 TV 수신료보다 OTT 동영상 시장이 더욱더 커지면서 우리나라 콘텐츠에 대한 더욱 구애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해외 판권에 거는 기대가 해외 판권 증가율이 국내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더욱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신작뿐만 아니라 구작 라이브러리의 동반 매력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OTT에 제공되는 콘텐츠는 캡티브형 콘텐츠보다 높은 마진율을 확보해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내는 창구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1만 원을 제시하며 금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